크림 원장님 저 크림 아무리 발라도요 별로 좋아지는 거 없어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심지어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주무셔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떻게 보습하면 되냐? 되게 간단합니다 결국은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장벽들이 튼튼하게 잘 유지되는 성분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들어가 있다면 애들부터 성인들까지 한 제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부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최근 환경이 너무 날씨도 건조해지고 추워지고 이러면서 실제로 피부도 엄청 많이 건조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피부가 되게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경우에 건조해짐이 심해짐에 따라서 피부가 엄청 가렵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죠.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주제는 바로 보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까 합니다. 보습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분을 피부 안으로 그대로 잡아주는 역할과 함께 두 번째는 이렇게 잡힌 수분이 공기 중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보습이 진행이 됩니다. 피부에는 가장 겉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표피죠. 이 표피의 또 가장 또 겉부분, 바로 피부의 각질층입니다. 자, 이 각질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포 안에 수분을 잡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벽돌하고 벽돌에다가 이렇게 보수를 이렇게 박으면서 고정을 다 시켜놓고요. 그 사이사이의 공간을 전부 시멘트로 이렇게 메워두면 되게 튼튼한 구조물이 되죠. 자, 이 벽돌을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포와 세포를 붙여놓은 것들이 바로 우리 데스모좀이라고 하는데 그 코니어 데스모좀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로 딱 고정이 다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공간을 시멘트처럼 이렇게 회반죽으로 싹 덮여놓는 이런 구조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시멘트처럼 붙어져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지질층, 되게 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성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세라마이드는요 크게 두 가지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다리 중에 하나는 지방산 다리고요, 하나는 스핑고이드 다리라고 하는데 물이 붙는 구조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게요, 바로 세라마이드 EO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세라마이드는요 이 끝에 가장 지방산 끝에 아주 한 가닥에 하나 더 가닥을 더 붙여서 더 길게 가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냥 고리를 하나 더 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 EO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좀 더 긴 가닥이 되고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지방산 구조에서 서로를 잘 연결해줘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의 장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품에 들어갈 때는 하나가 아니라 3, 4개 이상 또는 다섯 개 이상 이런 것들이 서로가 조합돼서 이런 세라마이드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피부가 되게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경우에 보면 이런 세라마이드 종류도 많이 줄어져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한 EO, 좀 긴 세라마이드의 비율도 상당히 많이 줄어서 구조가 되게 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다양한 세라마이드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은 가장 대표적인 게 글리세린, 그리고 히알루론산,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통 많이 적혀 있죠. 그 다음 덱스판테놀이나 판테놀 같은 성분들 역시 수분을 끌어당겨준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많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을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성분, 가장 대표적인 성분들이 여러분 오일이에요. 피지에서 나오는 성분들 역시 기름이죠. 자, 그 기름 중에 나오는 성분이 스퀄렌인데요. 산화가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화장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바꿔놓은 게 스쿠알란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성분들 역시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되게 도움을 주고 보통 오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버터, 시어버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되고 보통 왁스 같은 이런 비즈왁스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이 막을 형성을 해서 수분이 못 날아가게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프릴리, 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성분들도 보통 화장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지방산 다리가 3개가 딱 박혀있는 특징적 또 독특한 구조물이거든요. 자, 이런 구조물들 역시 피부에 지방산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조금 더 이해하시면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수분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이나 특히 보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향인데, 이 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이런 장벽들이 튼튼하게 잘 유지되는 성분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들어가 있다면 애들부터 성인들까지 한 제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분을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함께 보시면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필라그린이라는 이름들을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세포의 구조를 형성하는 되게 튼튼한 필라멘트로서 중간섬유라고도 불리는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세포의 구성 성분을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이게 각질층으로 올라가면서 이 필라그린이 더 꽉 하고 응집이 되면서 세포가 납작해지게 되고 핵도 사라지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 각질층에 있는 세포가 그 안에서 다시 필라그린이 막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깨지면서 여러 가지 단백질이 펩타이드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미노산 유도체와 같은 성분들로 막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이런 아미노산 같은 성분들은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세포 안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 되게 중요한 성분이 바로 이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세포 안에서는 수분을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는 이 잡혀있는 수분들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에서는 수분을 잘 유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 필라그린이 만들어지는 유전자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수분을 잡을 능력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아토피 피부염이 증상이 나빠지거나 상당히 증상이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유전자 이상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과다운 클렌징 같은 경우라면 과한 환경,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있다거나 너무 이렇게 히터가 옆에 있는 곳에 있다거나 샤워 물 오랫동안 틀어놓고 뜨거운 물에 한 10분, 15분, 또 심지어 30분 이상 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 뜨거운 물 자체가 또 지방을 약하게 만들어주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환경에 노출된 건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 클렌징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겉에 있는 이 지질들을 다 없애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수분도 같이 뺏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가 낮은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라고 하면 결국은 피부 안에 들어가 있는 수분이 밖으로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장벽은 약해지게 될 거고,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물질들이 피부 안으로 쉽게 침투가 되게 될 거죠. 자,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가려움증이 유발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습을 되게 잘 해주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어떻게 보습하면 되냐? 네, 간단합니다. 처음에 그런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종류가 다양한 것들, 그 다음에 한번 봤을 때 콜레스테롤 또는 뭐 피토스테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콜레스테롤 종류가 들어가 있다 하면 이건 일단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구나. 뭐 판테놀이라든지 우리가 글리세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수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넣어주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피부 안에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분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성분들도 들어가니까 원래 피부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들, 그와 동시에 이걸 부스팅 해준다 보니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보습이 잘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역할, 이 두 가지만 잘 유지되게만 한다면 훨씬 더 이 보습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지켜낼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 크림 원장님, 저 크림 아무리 발라도요, 저 이거 별로 좋아지는 거 없어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크림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하다면 요거는 크림은 일단 주로 막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수분을 잡아주려고 하는 성분이 되게 적다고 하는 경우에는 앞에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함께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게 동시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분을 잡아주는 것과 온나라하게 막아주는 여러 가지 이런 역할들을 동시에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보습은요, 한번 내가 발랐다고 해서 확 달라지긴 하진 않아요. 왜? 이미 너무 장벽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하는 데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주무셔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사용을 하면서 환경의 변화를 함께 주셔야지만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